유골함에 그 빠가루를 가지고 보석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닌다든가, 유골함을 집안에 놔둔다든가,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날땅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선생님, 오늘은 요즘에 반려견 반려묘들의 네. 천도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몇년 전에 반려견 반려묘 사주가 있는가? 라는 유튜브를 찍어서 그것 때문에 미우새 이태성 씨랑 아카와몬드 사주를 봐준 적이 있었죠. 저는 동물들도 사주가 있다고 생각해요. 얘네들도 태어난 날과 시가 있으니까. 근데 천도제 해주면 좋지. 나랑 애완용견이 아니라 요즘에 반려견이잖아. 내와 생활을 같이 한 나의 식구니까. 근데 내 조상도 안 챙기고 내 부모 존존도 안 챙기고 내 일신동기도 안 챙기면서 반려견 반려묘를 먼저 챙긴다? 이거에는 조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해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조상을 잘 모셨는가. 나의 조상은 제사도 안 지내줘. 나의 조상은 진오기도 안 해줘. 내 부모 존존이고 내 일신동기인데도 그냥 장례만 치러. 근데 반려견 반려묘는 진오기를 해줘? 이거는 말이 좀안 된다.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일평생을 살수 있는 개 고양이들을 좋은 길을 가라고 문 열어주는 일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나, 일단 나의 조상을 먼저 돌아보고, 나의 가족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애기들도 돌아보고, 이렇게 순서가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려견 반려묘들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나면 주인이 죽었을 때 가장 먼저 반기로 나온대요, 저승에서. 그 정도로 밀착한 생활을 같이 하고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과 사랑을 주는 동물들이기도 하죠. 근데 일단은 뭐 여유가 많아서 하시던 여유가 없어서 하시던 그거야 여러분들의 자유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조상을 좀 먼저 돌아보고 내 일신동기도 좀 돌아보고 내 부모 존존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반려견 반려묘들도 챙겨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닐까? 근데 나쁘냐, 안 나쁘냐를 따진다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유별스럽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미우새 나오셨을 때 이후에 네. 반려견과 반려묘들을 데리고 오시는 손님들이 많으셨잖아요. 저 그날, 그해 1년 동안 전국에 있는 개고양이를 다 만났죠. 근데 정말 강아지 고양이들도 생각이 있어요. 다들. 생각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 같을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 강아지들 그 얘기도 들었다고. 있었어, 옛날부터. 유골함에 그 빠가루를 가지고 보석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닌다든가, 유골함을 집안에 놔둔다든가,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려견과 반려묘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마지막 선물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려견과 반려묘에만 향하는 게 아니라 내 조상과 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도 마지막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족과 내 조상을 챙기고 그리고 반려견, 반려묘들도 챙겨주신다면 훨씬 더 완벽하시고 훨씬 더 뜻깊은 마지막 선물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